이번 네, 시간에 상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상속은 음,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는다는 뜻이죠. 이 엘리먼트의 세계에서 상속도 이 동일한 역할을,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건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음, 상속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거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? 자, 첫 번째, 상위 엘리먼트의 속성을 하이 엘리먼트가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. 자 속성 중에는 상속이 되는 것과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.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상속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제가 먼저 여기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상속이 뭔지를 보여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. 자이 보시면 제가 엘리먼트 그 html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요. 여기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, 자, 여기 있는 리스트 제가 선택한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html 코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. 이 ul 엘리먼트의 스타일로 컬러 값이 r e d 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이 엘리먼트의 아래쪽에 있는 다른 엘리먼트들은 컬러 값을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색으로 엘리먼트들이 표시가 되고 있죠. 그것은 왜 그러냐면, 요 밑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부모 엘리먼트인 ul 엘리먼트의 컬러 값으로 레드를 지정을 하게 되면, 그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들이 이 컬러 값이 레드라고 하는 속성, 이펙트를 이 상속받기 때문에 모두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. 자, 이 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어쨌든 이것이 상속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, 자, 이 W3C에서 제공하는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컬러의 i n h e r i 라고 하는 부, i n h e r i t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? inherit는 예, 상속하다라는 뜻이죠. 상속이 가능하냐, 상속 되느냐라는 건데 상속이 된다면 요 값이 yes고 상속이 되지 않는다면 no가 됩니다. 자, 그럼 컬러라고 하는 엘리먼트에 대한 상속에 대한 이 정책을 한번 보면. 자, 검색해 볼게요. 자. 아이고, 컬러가 엄청 많네요. 자, 여기 컬러에 대해서 상속을 보면 yes로 되어 있죠. 그 얘기는 뭐냐면, 그 부모 엘리먼트가 컬러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, 그 이펙트를 자식 엘리먼트도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죠. 자, 그럼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예제인 보더 같은 경우는 어떤가 볼까요? 자, 보더 같은 경우는, 자이 보도는 자 상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컬러와 보도가 상속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 그럼 이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. 그리고 나중에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이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 두세요.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예제를 살펴보면서 이 상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